안녕하세요. 드론 트래블러입니다. 겨울철 드론 비행, 배터리 관리가 성공해야 할세. 드론 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배터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드론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이는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포 배터리는 작동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사이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저온 환경에서는 배터리 화학 반응 속도가 느려져 전력 출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드론의 비행 시간을 감소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드론의 비행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드론 비행 전에는 배터리를 충분히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터리를 따뜻한 곳에 보관하거나 특수한 배터리 가열 패드를 이용해 배터리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충전 상태도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과도하게 방전되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행 후에는 배터리를 적정 수준으로 충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배터리의 수명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저온 환경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비행이 끝난 후에는 배터리를 따뜻한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겨울철 드론 비행에서 배터리 관리는 생명선입니다. 올바른 관리 방법을 통해 겨울철 드론 비행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철 드론 비행, 사고 없이 안전한 비행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